번만 더요. 쫙. 한 번만 더. 네, 됐어요. 자, 오늘 차량 코란도 2002년식이라고 했네. 네. 키로수는 이제 17만 3천 정도 된 차량이고. 자, 차량 처음 출고 때부터 지금까지 애지중지 타신 차입니다. 아, 오늘 고객님은 이 쌍용 코란도 2차, 뉴 코란도 2차가 지금 워낙 자체가 무거운데, 아니요, 계속 직진이요. 1, 2차선 계속 직진이요. 워낙 무거워가지고 요즘에 좀 탈 때 좀 답답하셔가지고 유튜브 보시다가 그냥 바로 오셨는데, 빨간불이니까 엑셀 한번 떼보세요. 뒷땡김이 좀 덜할 거예요. 밀어주는 게. 자, 이런 게 계속 더 좋아져요. 여기 70kg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 흡기에 N타입, 퍼버에 N타입, 인터쿨러 N타입,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고스트 냉각수 두 통을 넣으려고 했더니 냉각수가 지금 갈아야 될 시기가 돼서 냉각수 두 통은 차후에 교체하시고 타시라고 했고요. 지금 냉각수 두 통만 첨가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그냥 타보시다가 사장님이 틀려진 게 있는 건지만 느껴보시면서 타시면 돼요. 차박도 많이 다니시고 즐겁게 사시는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고객님 또 이렇게 수공예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네이버 그 스토어 뭐라 그랬죠?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 뭘 치면 나와요? 파라코도 망고삼촌이라고 치면 되는데. 좀 길다. 예, 네, 그러니까 망고삼촌 치면 안 나와요? 네, 망고삼촌도 나오는데. 네. 파라코토가 낙하산줄인데 그걸 치면. 파라코토가 낙하산줄인데. 네. 파라코토를 치면은 사장님이 제품 만들어 수공예로 만들어서 파는 것들이,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봤는데 강아지 목줄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수공예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차량은 차박도 하시면서 좀 애지중지 타신 차라서 좀 조금만 더 힘만 좀 썼으면 좋겠다, 언덕에서 밟아도 차가 안 나간다, 뭐 이런 고민이 좀 많으셨던 차량인데, 조금 바뀌시는 거 있는지만 느끼시면 타시면 되고요. 이 차선으로 계속 직진 갈게요. 네. 이제 언덕이 나왔습니다. 가보시죠. 아니, 룰루루 왼쪽. 네.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요. 요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블랙박스 대신. 블랙박스 대신. 아유,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죠. 전면만 보면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원래 있었는데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저거를 나중에 좀 메모리를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지우면 네. 되는 거니까. 정차했을 때. 그러시면 되겠네. 상시전 여기서 시가적에 연결하는 거. 시가차 연결해가지고. 재밌게 사시네. 나중에 연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의 꿈이 좀 비슷해가지고. 예, 지나가도 가까운 데 계시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또 업그레이드 되면. 예. 엑셀 한번 떼보세요, 100%. 그래도 이렇게 미루고 가는 게 틀리죠? 예. 저는 이렇게 하다가. 예. 뛰면. 예. 바로 그냥 뒤에서 잡아당기죠. 잡아당기죠. 예. 근데 이거 지금. 밀어주죠. 이렇게 바뀌어요. 아마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고, 또 냉각수 교체하면서 첨가제 우리 것 넣게 되면은 또 틀려질 거니까. 이거 한다고 기름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요. 오히려 연비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정차 시에 진동 소음 한번 느껴보세요. 전에보다 좋아질 겁니다. 예, 19년 된 차인데도 조용한. 조용하고 아까 저 보니까 지금 들어가서 매연도 한번 밟아봐야겠네. 아까 좀 튀어나왔었는데 매연도 한번 밟아보고요. 여기는 오르막이, 큰 오르막이 없죠? 네, 큰 오르막은 없어요. 일단은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따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차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얘기합니다. 차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타보시고 전화 꼭 좀 피드백을 주십시오 합니다. 어제 화천 네. 조경철 천문대로 올라가다 올라가서 갔는데 합천 화천 근처 화천 네. 힘이 너무 딸려가지고 내려가셨대. 전에보다 엑셀을 좀 덜 밟아도 될 거예요. 지금 엑셀 한번 떼보세요. 100% 뗐어요. 40 좀 못 돼서 뗐거든요. 네. 엑셀이 저렇게 저기 올라가요. RPM이 저 속도가 40 못 돼서 뗐는데 올라가서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내리막 심하지도 않은데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리막만 만나면 엑셀을 미리 뛰세요. 차간거리 보고 되면은 그러면 그 엑셀을 뗐는데도 뒷땡김 없이 계속 밀어주면 속도가 가속이 되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저기 밑에 들어가서 유턴해서 올라갈 거예요. 원체 무거워. 저희 차가 원체. 내가 당연히 이렇게 무겁게 타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네, 맞아요. 이제 엑셀 뜨셔야 돼요. 코론도 자체가 워낙 엑셀 미리미리 뜨셔야 돼요. 유턴. 여기서 유턴이요. 네. 원체 무거워. 브레이크 탁 놔보세요. 이렇게 튀어나간다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밟고 있으면 밟아서 나가는지 아는데 이렇게 쓸라 그럴 때도 엑셀 딱 뛰면 바로 차 튀어나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항속주행 이용하는 거 탄력주행이 되는 것만큼만 많이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까 기술 대표가 얘기한 그 악셀, 프로 악셀 같은 거는 당분간 해주시면서 타면서 다시 ECU가 우리 제품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영상을 몇 편 안 보시고도 바로 오셨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보고 네.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긴가민가 하고 두 편 보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때마침 가까운 데 계시니까 가까워서 온 거죠. 네. 멀었으면 고민 좀 했죠. 그럼요. 여기서 이거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까 기술대표 얘기한 걸 그 구동을 자꾸 시켜줘야 나중에는 좀 덜 밟아도 그런 식으로 잘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많이 하면 차 망가진다고. 아니, 아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능이 있는 걸 안 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 쓰는 기능이니까 얘네가 바보가 돼서 그걸 엑셀 뛰세요. 오르막이라도. 네. 오르막도 이렇게 올라가요. 잡아당기는 게 없네,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르막인데도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아니, 보통 이렇게 되면 자꾸 돌컹으로 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네. 잘못하면 그 브레이크 밟게 되니까 제가 아까 일부러 그래서 떼어보라고 한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사장님 운전 스타일대로 계속 밟고 대고 근처 와서 딱 뗐을 거예요. 그래도 바로 쓰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니까 그거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느낄 건 다 느끼셨어요. 타보시고 차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자주 전화 주시고 저 괴롭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